안녕하세요. 썸블링입니다. 오늘은 빼빼로 데이를 맞이하여서 바구니 접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에 보시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바구니가 있습니다. 요거는 삼각 주머니를 이용한 바구니 접기를 할 건데요. 자, 시작해 볼까요? 재료는 저는 정사각형의 30, 가로 30, 세로 30cm의 색 양면 종이를 준비하였습니다. 또 옆에 보시면 끈을 달아야겠죠? 끈은 세로는 30, 가로는 4cm로 하여서 재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할게요. 양면이니까 자기가 어느 쪽으로 하고 싶던 원하는 쪽으로 하면 되겠고요. 저는 하트 접기를 하트 쪽으로 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삼각 주머니 접기를 먼저 시작을 할 때는 저번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기본인 삼각 접기를 먼저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삼각 접기는 위에 꼭지점과 아래에 꼭지점이 서로 만나게 잡아준 다음 가운데 중심선에 맞추어서 쭉 내려주세요. 그리고 양쪽으로 다림질을 해줍니다. 자, 되셨으면 또 펴서 반대편도 똑같이 양쪽으로 다림질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또 뒤집은 다음 네모 접기를 양쪽으로 해주세요. 네모 접기도 똑같이 양쪽 끝선을 먼저 맞춰주세요. 맞춰주고, 가운데를 눌러주고, 밑으로 한번 내려주세요. 그러면 중심이 잡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양쪽으로 또 다림질을 꾹꾹 해주세요. 종이접기에선 다림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만들어 놨을 때 작품이 예쁘거든요. 아, 여기도 끝선을 맞춰서 또 중심을 잡고 밑으로 내려서 양쪽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게 삼각접기의 기본인데요. 이제 뒤집었을 때딱 위로 펼쳐 놓으면 보시면 삼각형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럼 여기 끝선을 서로 잡아주세요. 잡아주고 오므려주면 이게 삼각 주머니가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고 나서 위에 삼각 꼭지점을 자기 아래로 내려오게 놔주세요. 그리고 아래 꼭지점을 위에 꼭지점에 맞추어 반을 접어주세요. 근데 반을 접을 때 힘을 줘서 선을 내지 마시고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중심선을 잡는다는 식으로 선 표시만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고 펴주세요. 그러면 내가 접었던 부분에 중심이 잡힙니다. 그러면 위아래 삼각꼭지점을 아까 선을 잡았던 중심선에 맞추어서 접어주세요. 그러면 삼각형으로 됐죠? 여기서도 꾹꾹 다림질 해주세요. 요게 밑바닥이 될 거라 다림질이 꼭꼭꼭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 과정까지 됐어요. 되면 이제 양쪽 양면을 서로 감싸주듯이 접을 건데요. 우리가 접으면 가운데 아까 접었던 중심선이 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선에 맞추어 양쪽을 접어주시면 돼요. 여기 끝선도 요 삼각 꼭지점에 맨 끝에 맞춰서
접어주시면 돼요. 약간 비스듬히 접는다는 생각으로 접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한쪽 면은 이렇게 접었습니다. 또 한쪽 면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밑에 중심을 잡아준 다음 가운데 중심선에 맞추어서 꾹꾹 눌러서 접어주세요. 꾹꾹 다림질을 해서 접어주세요. 또 뒤집으세요. 뒤집어가지고 앞에 접혀있는 선에 맞추어서 뒷장도 접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 선물하기에도 좋고요. 우리 자녀가 있거나 어린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아이들이 쉽게 따라 접을 수도 있고 접고 나서도 시장 바구니 놀이를 할 수가 있어서 되게 좋거든요. 특히 남자애들도 좋아하지만 여자애들도 너무 좋아요.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문방구 같은 데 가면은 보석을 1,000원에 팔거든요. 스티커 보석. 그런 걸 사가지고 붙여주면은 또 아이들의 미적 감각도 좀 살려줄 수도 있고. 자, 다 접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게 다 완성된 과정인데요. 이제 여기서 바구니가 되려면 좀 튼튼해져야겠죠? 그러면 요번에는 풀을 이용해서 좀 붙여줄 건데요. 자, 펼쳐보면 쫙 펼쳐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접었던 여기 끝선을 사선으로 접었던 그 넥타이 모양으로 무늬가 된 데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만져주면은 이게 꼭꼭 맞아 떨어지는 부위가 있거든요. 요 부위를 풀칠을 해주세요. 사면을 다 풀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풀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칠을 할 때는 밑에 바닥에 종이 같은 거를 깔고서 풀칠을 해주시면은 바닥에 묻지도 않고 더 깔끔하게 풀칠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거나 할 때는 바닥에 종이 같은 걸 깔아주시면 아이도 편하고 같이 수업하는 사람도 뒤처리가 깔끔해서 좋거든요. 자, 꼼꼼히 사면을 풀을 발라주세요. 그래야 만들고 났을 때 종이가 단단해집니다. 바르고 나서 사면을 꾹꾹꾹꾹 눌러서 풀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삼각주머니의 형태로 돌아왔죠? 그러고 나서 아까 접었던 요 부위를 다시 요만큼의 부위를 풀칠을 해줄 겁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끝부분은 살짝 풀칠을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풀칠은 여기 삼각형 모양 정도만 풀칠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 너무 끝까지 풀칠을 하면은 나중에 끈적끈적해지거든요. 자, 한쪽 면을 풀칠을 해주고요. 먼저 또 반대편도 한쪽 면을 풀칠을 해주세요. 또 뒤집어서 반대편도 풀칠을
해주세요. 자, 꼼꼼히 해주세요. 꾹꾹 눌러서 풀칠을 해줍니다. 누른 다음에도 선이 잘 맞추어 접어주세요. 꾹꾹. 자, 여기 끝에 맞물리는 부분도 살짝만, 아주 살짝만 붙여주세요. 뒤편도.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굳어질 때까지 풀이 옆에 놔두고요. 이제 종이백 바구니에는 손잡이가 필요하겠죠? 손잡이를 접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자, 길이는 세로가 30, 가로가 4cm입니다, 저는. 자, 아까는 몸체가 큰 하트였죠? 요번에는 끈은 잔잔한 하트 쪽으로 저는 해보겠습니다. 먼저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여기도 가운데 중심선을 먼저 꾹꾹 눌러서 해주시고 양옆으로 조금씩 가면서 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끝을 잡고서 하시려고 하면은 나중에 선이 삐뚤삐뚤해져서 별로 예쁘지가 않거든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이 잡아졌으면 쭉 한번 다림질을 해주세요. 다림질을 해주시고 나서 여기 가운데 선이 되어 있는 중심선에 맞추어서 한쪽 면만 문접기를 해주세요. 문접기도 똑같이 가운데 먼저 중심을 꼭꼭 눌러주고 양옆으로 조금씩 선을 맞추어서 쭉쭉 다림질을 해주세요. 자, 쭉쭉. 쭉. 그리고 나서 반대편은 문접기를 안 하고 그대로 문접기 한 끝선에 맞추어서 포개어줍니다. 꾹꾹 가운데를 먼저 눌러주시고,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끈도 풀칠을 해줘야 돼요. 풀칠을 해줘야 나중에 무거운 물건을 넣거나 했을 때 끈이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자, 풀칠을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죠? 어제는 별로 안 추웠는데 오늘 아침에 저는 아이들 데다 주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진짜. 정말 정말 춥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은 햄버거 먹고 싶다고 맥도날드에 가자고 진짜 그 추운 바람을 뚫고서 제가 맥도날드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맥도날드를 들렸다가 또 홈플러스를 한 바퀴 순회하고 왔어요, 순회. 오는 내내 우리 아이들은 춥다고 빨리 집에 가자고. 자, 이제 문접기 풀칠을 해주었죠? 해주면 여기서 이제 그 손잡이가 동그랗잖아요. 만약에 집에 연필이라든가 색연필이 있으면 요거를 한 번씩 끝에서부터 동그랗게. 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동글. 선을 만들어주세요. 둥근 모양으로. 그래야 나중에 손잡이 잡기도 편하거든요. 꾹꾹 동글동글동글하게 해주세요. 하시다 보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손잡이 고리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만들어 본
문체를 한번 펴볼까요? 펴보면 어떤 모양일까 궁금하시죠? 필 때는 먼저 아까 접었던 세모를 펴주세요. 펴주고 안에 손을 넣어서 살짝 눌러주세요. 눌러준 다음에 여기 바닥에 네모가 잡혀야겠죠? 바닥 그 네모를 각을 좀 꾹꾹꾹 잡아주세요. 꾹꾹꾹꾹 그러면 보시면 이게 네모가 잡혀 있습니다. 또 바닥도 보시면 네모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네, 저는 왜 색종이를 하다 보면 각지라는 거를 넣는데요. 각지는 왜 넣냐? 바닥에 튼튼함을 위해서 넣는데 저는 넣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무거운 걸 넣거나 하실 거면 바닥에 센치를 재서 각지를 넣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자, 손잡이를 붙일 때에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이겠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의 길이를 할지를 생각해서 양면 테이프의 길이를 붙여주세요. 저는 살짝만 붙이겠습니다. 양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자, 양면 테이프는 한번 붙으면 떨어질 때 많이 상처가 납니다. 색종이에. 그러니까 붙일 부위를 잘 생각하셔서 붙여주세요. 자, 양쪽으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에다가 붙여주셔야 훨씬 더 깔끔하겠죠? 또 양면 테이프를 쓸 때는 가위를 쓰는 것보다 손으로 떼어주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가위는 양면 테이프를 계속 자르다 보면은 많이 가위가 끈적끈적해지고 망가지거든요. 자, 여기 끝선에 맞추어 붙여주세요. 안에 보시면 여기 끝선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살짝 붙여주세요. 여기도 여기 선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아까 붙였던 거에 똑같이 붙여주세요. 또 반대편도 붙이겠습니다. 반대편도 끝선에 맞추어서 주세요. 그러면 오늘 선물 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빼빼로를 한번 넣어 볼까요? 자, 빼빼로 넣고 나서 선물을 하면 훨씬 더 좋겠죠? 또 아이들과 시장 놀이를 하거나 여자애들은 인형을 좋아해요. 인형 놀이를 할 때 인형 바구니를 써도 손색이 없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들어 본 선물 바구니였습니다.